그런데 통계보고서를 찾는 게 까다롭지 않을까? 뭐든지 자료는 출처가 중요한데 출처별로도 검색할 수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EDS에서는 원하는 통계보고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요. 물론 출처에 따라 보고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EDS로 들어와서 확인해 보세요. 지능형 교육정보통계시스템 EDS는 통계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는 통계조회 기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의 경우 상단에 있는 통계조회라는 메뉴명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가운데 크게 나와 있는 통계조회 기능 버튼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통계조회 화면으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EDS는 국회 또는 시도의회의 요구자료 또는 내부 업무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 정형화된 보고서의 형태로 사용자분들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각 출처에 따라서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주제별로도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보고서가 어떤 데이터를 포함하냐에 따라서 데이터 성격에 따라 유치원 현황, 학업 중단 사유별 발생 현황과 같이 보고서 이름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금 EDS 보고서는 크게 기관 통계, 부서 통계, 사용자 생성 통계로 구성되며 이 통계를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 통계는 교육부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캐리스에서 생성을 해서 배포를 하는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즉 교육부와 전체 교육청이 동일하게 보고서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부서 통계 및 사용자 생성 통계는 일괄적으로 배포된 보고서가 아닌 EDS에서 제공되는 데이터 원본을 통해서 사용자가 직접 보고서를 생성하고 공유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 생성 통계는 개인이 만든 보고서를 개인 단위로, 즉 원하는 사용자에만 공유한 보고서를 의미하며 부서 통계는 특정 부서 단위로 생성된 보고서를 공유하고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EDS의 통계조회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클릭만으로 다양한 통계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계조회에서 제공되는 보고서는 주제별로 구성되어 사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는데 교육부 기준 473종, 시도교육청 기준 450종의 보고서를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고서는 제목에 들어가는 키워드로도 검색할 수 있고 검색된 보고서는 출처에 따라 구분도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통계조회 화면을 좀 더 설명드리면 먼저 윗부분에 보고서 항목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학생 수, 교원 수 등 조회하고자 하는 데이터 항목을 입력하여 보고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고서의 제목 자체를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기능입니다. 출처는 검색된 자료의 현실성 또는 정확성 등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수집일은 자료 자체의 수집일이 아닌 EDS 시스템에 데이터를 가져온 일자를 의미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 조회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계 보고서 생성 화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